건강을 위하여 건배! 건배! 어제 질치했어. 형 침에 촉이다. 아유, 야 촉은 옛날부터 있었어. 아유 돌아가시면 있어.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일 다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고 행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2019년도 정리를 집에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 뭐 서류나 기타 폐기해도 될 그런 양식들 뭐 이런 것들 없애고 느지막히 나왔는데 손님이 없겠죠. 법인택시는 금년부터 전액관리제라는 기존의 산악금제를 탈피해서 모든 회사가 전액관리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전액관리제가 이제 월급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악금도 월급제예요. 똑같이 월급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 택시회사가 쓰는 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그런 산악금 제도가 있고 미터기에 찍히는 대로 준 후에 일정 금액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몇 대 몇 나눠 갖는 그런 게 있는데 100% 월급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00% 월급제는 지금 현재 마카롱앤택시라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100% 월급제가 없습니다. 안양택시가 와 있네. 안녕하세요, 이태원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부산시는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버스가 달리는 사람들 전부 다 버스 안에서 박수를 쳤대. 오마이갓!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금년은 쥐의 해.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렇게 밟고 다녀서 뭐 하려고? 어디로 모실까요? 저기 신림구동 고시촌 가죠. 고시촌이요? 응. 어느 쪽으로 가드릴까요?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참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술 먹으러 많이 나오고 그런 때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 보면 경기가 확실히 안 좋기는 안 좋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저 사람들 많이 나올 때거든요. 지금이 술 먹고 네, 거리로 많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외식하러 나오고 막 이렇게. 근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리가. 저기 독일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니까요. 9시 넘으면 거리에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서서히 변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선 주머니 사정이 나부터도 얇으니까 외식하는 차라리 그냥 참자 이거잖아요. 걷다가 보면 항상
비행기 택시는 마카롱이라고 안 그러고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별로면 택시가 다 나오는구나. 아, 플랫폼 회사들 때문에 이것저것 이래저래 문제들이 많구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조용한 휴일 늦은 저녁 시간 명동에는 간간이 외국인들만 눈에 띄고요. 내국인들은 집에서 쉬는 것 같네요. 없네 없어.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동대문 역사보 문화공원 5번 출구 쪽 가요? 5번 출구 쌍문동이야? 어 쌍문동이요. 너 쌍문동 아니잖아. 쌍문동이야. 어, 안녕하세요. 쌍문동 역사보 문화공원 5번 출구 앞에 가주세요. 바리바리 싸들고 어딜 가냐? 안녕하세요. 아휴. 필터.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내년부터는 내년에 금년이자 아유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하기 힘들어지겠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아줌마들 전부 다 불법으로 유턴하고 참 진짜 뭐 하는 거야? 걸어다니기 싫어서 담치기 하냐? 이게 뭐야? 집이 이쪽이야? 아니면 뭐? 전방에 과속방지 벽이 있습니다. 식사 오신 거죠? 네, 4시 예약인데 미리 왔어요. 아, 4시 예약이. 예. 너무 일찍 왔나? 혹시 2층에 네. 저기 4시에 예약돼 있는 게 있나요? 네, 잠시만요. 예, 18명인 4시에요? 예. 아, 저 와이드 클럽 예, 예. 2층 17명. 17명? 네. 어디죠? 하나, 둘, 셋, 넷, 8명, 10명, 12명 충분하겠지 뭐. 난 이대로 아쉬워 하나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나이가 나이입니다. 갑자기 요한이 왔어요. 저번에 신체 검사 받았을 때는 1점이 1점이 나오더라고요. 시력 보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눈이 나쁘면 다초점으로 해가지고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용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알만 저한테 맞는 걸로 해서 그 시간 보여가지고 제 개인 택시 모임 다른 모임도 있었는데 4년 차 어우 벌써 4년이 돼가네. 2016년부터 합니까? 지금 인원이 한 거의 20여 명 가까이 됩니다. 18명. 아, 2016년부터 했네요. 16, 17, 18, 19, 20년.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도 있네요. 오늘은 신규 회원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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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제 설치했어? 형 치매 초기다. 아, 야 초기 옛날부터 있었어. 아유 돌아가지 마.